컴퓨터를 처음 한 거는 좀 슬픈 기억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42살쯤 됐나? 75년생이니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컴퓨터를 숙제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비쌌어요. 컴퓨터가 300만 원이었었어요. 제가 너무 기억나는 거는, 그런데 내가 걔는 엄마가 힘들까봐 그 말을 안 하고, 비싼 거니까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숙제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컴퓨터 있는 집에. 그래서 그 나한테 컴퓨터는 굉장히 내 아들과 나와 슬픈 기억이, 첫 기억이 그거죠. 그래서 몰랐어요. 그게 숙제에 필요한 거지 몰라갖고, 물론 제가 1년 후에 사주긴 했죠. 내가 슬펐던 거고 아팠던 거는 걔가 말을 안 한 거.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제가 뭐 다른 거를 저기 주립으로 써서라도 사줄 수 있는데 엄마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갖고 말을 안 하고 친구네 집에 가서 그거 하는 거라서 했던 거라서 좀 내가 가슴 아픈 추억이 있죠. 받아들이라 그랬나? 완전 그 지금 효자 아니에요. 그것도 좀 안 좋은 기억인데, 제가 컴퓨터를 이제 제가 쓰게 됐을 때는 사실 제 일 때문에 쓰게 됐는데, 작가들이 대본을 늦게 쓰면서 저희는 옛날에는 다 책 대본으로 받아서 연습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쪽 대본을 쓰면서부터 그거를 메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받는 거, 그 뭐 메일 보내주면 그걸 여는 거, 그것도 어렵게 배웠어요. 그리고 프린트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이제 꼭 이제 대본을 그걸로 거의 봤죠. 더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막 작곡 사람들이 더 찍어서 욕심을 내갖고 잘라서 붙이느라고 여러 번 더 찍고 여기저기 더 찍고 그래갖고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갖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를 더 볶으더라고. 저는 의식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저 매니저가 20몇 살이니까 가르쳐줬어요. 뭐 그런 검색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 거.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그 제가 아이폰으로다가 뭐 이렇게 네이버 창을 친다, 다음 창을 친다, 그러면 기사 타이틀 뜨면은 그걸 누른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보는 거, 거기까지만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절대로 댓글 보시지 말라고, 제 기사 나거나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고 댓글 보지 말라고. 그거 찾는 거. 요새는 그 기사를 막 이 시국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근데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집에 가도 하루 종일 있어도 뭐 한 80%까지는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데 이제는 제가 요번에 사건이 나면서 한 50%까지 떨어지게 막 열심히 찾았어요.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제가 그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 동영상 그거 하는 거. 그래서 김동률이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김동률 옛날에 했던 거 그런 거 찾아서 제가 듣고 그랬어요. 동률은 좋겠네. 맞죠. 손편지를 안 하잖아요. 제 아들도 뭐 이제 그냥 텍스트만 하죠. 그러니까 뭐 생일이거나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손편지를 안 써요. 근데 저는 요즘에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신데 지금 실버타운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편지를 써요 엄마한테. 그래서 나는 그냥 엄마가 있어서, 늙은 엄마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그러면 손편지 쓸 일이 없을 텐데 엄마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요새 손편지를 몇 달 전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나 한마디 못해. 나 담화문 발표할까?